지금부터 마사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실 마사지의 기본은 좀 흥분하면 안 되고 집에서 좀 편안해 있어야 돼요. 사실 병원에서 마사지 하기가 어려워. 근데 탄이가 다른 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사실 병원이고 초기인데 경계를 할 만도 한데 별로 경계를 안 해줘.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아까 간식 같은 거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전신을 하는 거. 루틴하게 이렇게 놀듯이. 네, 거칠어서 네. 남자분들이랑 탄이도 좀 에너지가 좀 있잖아요. 약간 거칠어도 되는데 원래는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눕혀놓고 자주 해줘요.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어떤 마사지도 몰라요. 다 해도 돼요. 마사지를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네네. 특히 질환이 있으면 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어딜 만지든 잘못되는 건 없어요. 원칙 하나는 아이가 아프면 그만한다. 그러니까 마사지 원칙은 아프면 그만한다 하나고, 아무튼 전신 마사지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사지를 들어갈 건데 슬리볼 탈모도 있고 고관절도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다 할 거거든요. 마사지를 하려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릎에서 승개골이 어딜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냥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면 뼈가 만져지는 거고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주시겠어요? 이게 슬개골이고, 슬개골 바로 밑에는 움푹하죠? 말랑, 움푹. 그 다음에 또 뼈가 만져져요. 이게 정강이 뼈. 이거는 무릎, 관절, 뼈랑 뼈 사이. 뼈랑 뼈 사이니까 관절, 움푹, 말랑, 인대예요. 그 다음에 다시 뼈. 근데 이 뼈는 슬개골.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처음 만지신 데가 이 뼈, 슬개골. 움푹, 말랑, 또 뼈. 그러니까 이게 슬개골이고, 움푹, 말랑, 그 다음에 정강이 뼈. 그럼 슬개골을 지금 왜 포인트라고 하냐면 근육이 연결된 걸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사지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슬개골. 근데 여기를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기를 어떻게 마사지 하냐가 아이한테 슬개골 탈구 관리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마사지의 센터는 이 부분이에요. 센터. 중심. 그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온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손으로요? 타올로 전자레인지 데우셔도 되고 사람 온찜질을 하는 용. 지금 우리 탄이 정도 크기는 사람에서 핫팩 온찜질로 구매하시면 여러 제품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셔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5분에서 10분 정도 온찜질을 했으면 그 다음에 손으로 마사지를 들어가는데 마사지를 틀리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슬개골 주변에서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위쪽. 이런 식으로. 근데 마사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상관없어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다만 마사지를 할 때 포인트가 이 슬개골에 붙어있는 여러 힘줄 근육들 붙어있는 여기가 포인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 사이. 지금 싫어하죠 약간. 그러면 약간 여기서 조금 땡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슬개골인데요. 만지니까 약간 싫어하죠. 약간 싫어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너무 싫으면 이제 스탑. 여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자극을 매일매일 주셔야 돼. 여기가 아플 수밖에 없어. 땡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만성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럼 이 부분을 뭐하러 먼저 아픈데 만지지 말지. 굳어요 그러면. 관절 주변에 유착이 생겨요. 구축이 생겨요. 지금 약간 싫어하죠. 그래도 이 정도에서 너무 싫어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스탑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시도는 한다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 강도에서 애기가 싫어하면 요 강도. 요 강도에서 괜찮아? 내일은 이 강도, 그 다음날은 이 강도, 그 다음날은 이 강도. 쳐다봤어. 그러면 싫어요. 그만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여기에 지금 힘줄 있잖아요. 이 주변 마사지 했고, 슬개골 주변 마사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근육들을 마사지 했어요. 하나의 팁이 있다면,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무릎을 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이렇게 당기면 오우 땡겨요. 그 상태에서 또 마사지. 근데 아까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굽혔다 폈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사지는 다칠 일이 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땡긴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이 주변 근육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마사지. 그래서 이렇게가 끝났으면 전체적인 근육,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 대퇴사두근들,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들, 전반적인 마사지. 이것도 마사지, 요것도 마사지, 요것도 마사지. 하지만
마사지는 잘못해서 아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